자, 폼 속성하는 지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대여 관리 폼을 우선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야 되겠죠.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문제에서 대여 목록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해라라고 했습니다. 대여 목록 쿼리를 이렇게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을 지정해줘라. 자, 화면과 같은 형태가 무슨 형태입니까? 레코드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모두 나타나고 있죠. 우리 이런 것을 자, 연속폼의 형태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레코드 탐색 단추와 자, 레코드 탐색 단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지정해 주고요.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얘도 아니요.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얘도 아니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삭제 가능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아니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최대화 단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는 최소화 단추만 표시해라 이런 말이겠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폼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가늘게 설정해라. 자, 이 테두리 스타일 현재는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 나오죠. 지금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크기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해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배경색. 자, 뭐 이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이 속성을 빨리빨리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본문의 배경색 부분, 배경색. 아, 현재 저 지금 여기 폼 선택기에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는 폼 개체에 대한 부분이고 문제에서는 본문 배경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다음에 배경색을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1, 2, 6, 3, 2, 5, 6.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 무리글의 높이를 1cm로 설정하고 폼 바닥글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자,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높이를 그냥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저장해 주면 되겠죠. 실제로 대여 관리 폼을 실행해 보면 이런 형태고요. 앞서서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 이렇게 가늘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좌우나 상하로 펼칠 수 있는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판매 내역 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판매 현황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고요. 자, 앞서서 문제와 동일하죠.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 제시된 화면을 보면 폼 안에 모든 레코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코드 탐색 단추와 자, 우선 이렇게 해놓고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 아래 부분이 탐색 단추고, 이렇게 구분선, 레코드, 이게 각각의 레코드잖아요? 레코드 구분선이죠? 실제로 얘를 지정했을 때 무엇이 없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레코드 선택 기가 아니고, 레코드 탐색 단추네요. 탐색 단추. 자, 탐색 단추를 아니요.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레코드 선택 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로 보면, 그죠? 여기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에 이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방점은 추가라는 말에 찍혀 있죠. 자, 그러면 폼 자체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폼을 선택하고요. 추가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추가 가능이라고 있죠. 얘를 아니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에 새로 스크롤바만 나타나도록. 자, 그러면 스크롤바 속성이 또 있겠죠. 자, 여기 스크롤 막대라고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새로만 이렇게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라. 아,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모달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달이라는 속성. 얘를 이렇게 모달 속성을 얘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윈도우에서 예를 들어서 창이 이렇게 두 개, 떠 있을 때,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확인창 이런 것이 떴을 때, 앞에 것만 선택이 되고 뒤에 쪽은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도 저장해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폼이 로드 될 때라는 것은 폼이 열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릴 때, 마진 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자, 현재는 우리 이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진 액 부분. 얘가 그 내림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것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렬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역시 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면 정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정렬 기준이 있죠. 자, 여기 기준에다가 문제에서 마진 액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오름차순은 ASC 혹은 그냥 필드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 정렬 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ASC는 생략해도 되고요. 근데 내림차순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DESC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마진액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마진액 필드에 대해서 DESC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열어보면, 이건 이제 저장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지워졌네요. 마진의 DSC.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닫고. 자, 이렇게 마진액이
정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 폼이 탭 형식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창 형식으로 바꿔야지만이 모달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뭐 우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뭐 참고로 그창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서 그 옵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이 부분에서 현재는 탭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달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창 겹치기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폼을 열어보면 첫 번째 폼이 선택되어 있는, 첫 번째 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뒤쪽에 있는 폼이 선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요걸 안 하는 이유는 요걸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닫고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